예. 네. 이거 뭔가요? 난 몰라. 여기 나사가 박혀 있네. 그죠? 맞아요. 박 도자기인가요? 잠깐 제가 헷갈리는 게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보면은 이게 나사 꽂힌 거 보면은 이 친구가 철이 들어가 있어서 철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네요. 정답 철학. 정답 철학입니다. 정답은 철학. 딩동댕동. 아, 역시. 머리를 이렇게 태극기 컷으로 했네요. 염색을 태극기 컷으로 했는데 저 이거 약간 이것 때문에 혼동될 뻔했습니다. 철학이라는 거를 정말 잘 표현하셨네요. 언니 당황. 네, 좀 당황했습니다. 네, 재밌네요 오늘. 자, 한번 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세 글자예요, 세 글자. Do 애교 please 라고. 애교 지난번 걸 보신 분 같은데 그거 맞죠? 지난번에 애교 하셨어요? 그거 한 거예요, 그거. 있잖아 내가 너를 좋아해, 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해, 있잖아 내가 너를 그거. 괜찮아. 예. 죄송합니다. 아니요. 정말 귀여우시네요. 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해. 두 분 케미가 너무 좋아요. 처음 보신 사이인가요? 하시는데 네, 저희 처음 봤습니다. 네, 처음 봤습니다. 네, 자 이제 문제 보여드릴게요. 이거 좀 쉬워요. 그리고 네, 재밌어요. 예. 나무꾼? 아실 분들 아실걸요? 좀 게임 좀 하셨던 분들은 나름 깍두기 할 때 쓰는 애를 표현해서 흰색이 안 되더라고요. 알타리? 좋아요. 맞아요. 나무꾼이 알타리를? 무? 무? 나무. 쉿. 나무. 벌써 저쪽에서 맞추셨어요. 그럼 댓글 찬스. 네. 짜잔. 무지개. 맞아요. 무지개였죠. 아, 무지개. 지금 보시면은 이 친구가 이제 사람이고 뒤에 원래 보통 나무를 매잖아요, 지게에다가. 근데 물을 이제 지게 돼서 소오름이랑 비슷한 거죠. 재밌죠 이거? 네, 네. 재밌어요. 저 하루 종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모여서 하셔도 재밌어요 이거. 이 양래 씨께서 아쉽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네, 너무 시간 가는 줄 몰라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쉽다 마지막 문제라고 이렇게 많이 보는 거 진짜 몰랐어요. 다 했어요. 다 하셨어요? 근데 자꾸 오늘은 이게 한자가 네. 생각이 자꾸 나서 월월월 정답 멍멍이? 월월월. 이게 뭐지? 세월? 모든 것을 다 보셔야 돼요. 힌트를 드리자면 크기와 색깔도 다 뜻이 있습니다. 정답은 세월입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작은 거에서 네. 점점 위로 갈수록 커지고 있죠. 네. 앞에 글자는 이거 보셨듯이 월이에요? 예, 월입니다. 이제 뒤에를 아시면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문제가 심오한가? 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 뭐 하는 거지? 월세 심오하다. 월세 심오하네. 정말 심오하죠. 월세 심오하네. 아, 여보세요? 네. 아, 보내드린다니까요. 예. 제가 지금 하는 작품에서 그런 씬이 있어요. 아, 진짜요? 전기세를 못 내갖고 아하. 예, 제가 다음 주면 월급이 들어오거든요. 네.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어쩔 수 없죠. 우리 마지막이니까 네. 댓글 찬스 한 번 더 쓸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인심을 뭐... 월급! 띵동댕동. 예. 소름. 소름. 이게 점점 커지는 그 것과 그리고 이거는 사실 태권도 띠를 생각을 한 거예요. 더 급수를 소름. 노란 띠, 빨간 띠, 까만 띠로. 요기바라님께서 문제 멋지다고. 아, 고마워. 진짜 한 열수로 앞을 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아, 그래요? 감탄을 하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저도 최대한 어렵게 내볼게요, 마지막 그러면. 나 정혁 씨의 그 사고 회로를 모르겠어. 두 글자고요? 예. 오빠 중국어도 할 수 있나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Can you speak in Spanish please? 하는데 Hola. 그러네요. Hola. Alabanza. 뭐죠 이거는? 지금 저희 극 중에 나오는 스페인어를 총동원한 거예요. Alabanza. 알아들어주셨어.
저는 다 그렸습니다. 정말 마지막을 이렇게 멋지게 장식하게 되는 그림이에요. 뭐지?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자! 원래 만화는 미소년하게 그려줘야 맛있어요. 왜 그래요? 와, 나 진짜 모르겠다. 자,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근데 제 이름 아니에요. 어, 진짜요? 아, 제 이름 아닙니다. 아, 뭔지 알겠어요. 아, 너무 빨리 알아보니 재미가 없는데. 실물과 약간 한 20% 정도 차이가 있긴 하지만, 자, 이제 정답 아시겠나요? 미남? 아닙니다. 미남 절대 아니고요. 아, 제가 진짜요? 설마 저를 그렇게 하고자 또 하겠습니까? 진짜 아까부터 생각한 건데 속눈썹이 찐짝이세요. 아, 저 속눈썹이 노려서 네. 약간 소눈. 네. 제가 저를 왜 그렸을까요? 정답! 네. 모델! 오! 맞았어요. 아, 맞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맞췄어요? 너무 재미없게 맞췄다. 오! 나 깜짝 놀랐어. 근데 이거 진짜 잘 그리셨어요. 똑같이. 감사합니다. 똑같아요. 뭐 코 빼고는 다 똑같죠 거의? 오늘의 이제 텔레파시가 필요해는 네. 제이미 씨가 완승을 하셨네요. 거의 한 열수 앞을 보면서 그리는 거랑 너무 많이 나서. 아, 아닙니다. 정말 되게 창의적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보면은요. 무지개 같은 건 상상도 못할 것 같다는. 자, 그럼 여러분들 뭐 재밌게 보셨나요? 네, 너무 재밌었네요. 저는. 예, 정말 오늘 방송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데. 아, 진짜요? 저는 예. 2부가 네. 정말 시간이 안 가는 줄 몰랐는데 1부보다 더 오래 간 것 같아요. 시간이 가는 줄 몰랐겠죠. 아, 그래요? 시간이 아, 안 가는 줄 몰랐어요. 성혁 씨 너무 엉뚱하고 네. 정말 매력이 너무 아, 넘치시는 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는 이제 제이미 씨랑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네. 제이미 씨만의 또 매력이 너무 넘치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되게 재치 있으시고 되게 귀여우시고 하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갔다고 네. 진짜예요. 정말 네. 저 이 게임 너무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재밌으셨나요? 아, 네. 저희는 너무 재밌게 즐겼고요. 다음 이 시간 또 만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 토크를 어떻게 마무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 둘 셋 하면 네. 사랑합니다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랑합니다 할 거예요? 스타카토 할 거예요? 사랑합니다. 진짜? 네. 예. 자 그럼 정혁과 제이민이었습니다. 네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사! 아 이 뭐야 이게! 하! 땅! 하! 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